벌써 시험이라니. 지난번엔 시험 망쳐서 이번엔 진짜 잘 봐야 해. 딱! 오늘까지만 힘내면 되니까 완전 집중하자. 좋아, 그래. 아, 근데 카니야, 어제 그 신작애니 봤어? 당연히 봤지. 아연이도 봤구나. 헤헤, 있지. 주인공 완전 괜찮지 않아? 나 너무 취향이라서 캐나트도 그렸어. 정말? 난 주인공 친구가 더 좋던데. 야, 근데 아연아, 너 그림 너무 예쁘다. 완전 잘 그렸잖아. 사실 나도 주인공 친구를 그렸는데 볼래? 볼래 볼래. 헤헤. 우와, 카니 그림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빛밖에 안 보여. 아 맞아, 어제 분 1화 완전 아슬아슬한 곳에서 끝났잖아. 다음화 너무 기대되지 않아? 응. 어? 너희 시험 기간인데 애니를 봤다고? 근데 그거 문제집 아니니? 아, 그치만 한 편에 20분밖에 안 하는걸. 오프닝이랑 엔딩만 빼도 15분이야. 맞아 맞아, 이 정도 휴식은 꼭 필요하다고. 아무튼 애니 얘기 그만하고, 시험이 당장 내일이잖아. 빨리 공부하도록 해. 네. 아, 우리 시험 끝나면 놀러 안 갈래? 우와, 너무 좋아. 우리 어디 갈까? 내가 보는 시리즈 만화 신간이 나왔대. 아, 서점 가고 싶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아, 그럼 서점 갔다 온 다음에 옆에 있는 굿즈 전문샵 들려도 돼? 신작 애니 굿즈 사고 싶어. 그 애니 이번에 아크릴 굿즈로 나왔대. 완전 뽑고 싶어. 진짜? 헐, 나도 볼래. 같이 가자. 그럼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노래방 가는 건 어때? 와, 좋아. 카니랑 가면 애니메이션 노래 부를 수 있겠다. 나 부르고 싶은 노래 엄청 많아. 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시험이 끝난 순간으로 순간이도 하고 싶어. 아, 맞아 맞아. 희재야, 너도 같이 갈래? 하, 얘들아, 너희 지난번 시험도 잘 못 봤다고 속상했잖아. 그러니까 우선 공부부터 하고 그 얘기는 시험 끝나고 하자. 아, 맞아. 허! 여태까지 겨우 두 문제 풀었잖아. 나도.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적을 일으켜보자. 좋아, 힘내보자. 하... 또 망했어. 역시 하루로는 무리였나봐.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제대로 하면 되잖아. 힝,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래도 우리 놀러 갈거지? 아니, 회복이 빨라. 응, 가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 하지 않겠어? 아니, 너희들 정말. 맞아, 끝나고 당장 놀러가자. 희재도 가자. 하, 좋아, 가자. 와, 희재도 간대. 우리 오늘 신나게 놀자. 우와, 완전 기대된다. 신간 사러 가야지. 아, 그리고 또 새로운 만화가 있을지 또 물색해봐야겠어. 나도 굿즈샵 가서 신작 애니 굿즈도 사고. 시험 기간에는 집중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게 정말 넘쳐나니까. 친구들도 시험 기간에 애니를 보거나 덕질을 해서 시험을 망쳐본 적 있어? 제발 나뿐만이 아니라고 댓글로 알려줘. 힝. 그럼 우리 다음 화에서 만나.